비록 6.25 전쟁을 몸소 겪지 않았지만 배우들은 그 당시의 참혹함과 긴박함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다. 밤낮 없이 이뤄진 연습. 이제 그들은 극중 역할에 완벽히 빠져들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공연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 일사불란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연습 무대였다면 이제부턴 실전 무대.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본 무대가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12분에 연습실과는 전혀 다른 무대 환경. 배우와 연출가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완벽한 호흡을 이어가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시 할게요. 마지막 한마디. 둘, 셋, 넷. 뮤지컬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연주팀까지 준비 완료. 이제 마지막 연습이 시작됐다. 그런데 갑자기 배우의 동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와가지고 경례 충성 이렇게 하지 말고 나왔으면 바로 충성 거의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경례하시는 분들이 빨리 붙여주시면 되세요. 과연 뮤지컬 더 프라미스의 첫 무대는 그들의 바람처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숨가쁜 무대와는 상관없이 이미 관객들은 뮤지컬 더 프라미스의 첫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와 요즘 세대가 한데 모인 특별한 자리. 우리 딸이 뮤지컬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하고 뭔가 연관돼 있는 그런 거 찾다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나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계시고 가수분들도 계신데 이제 노래로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왔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도 있지만 6.25 전쟁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총 쏘고 그러지 않아도 이런 일로도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 같아요. 좋게 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한다니까. 6.25도 잘 모를 그런 사람들인데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뮤지컬을 한다는 건 참 뜻있는 우리가 공연장에 문이 열리자 관객석은 순식간에 만석이 됐다. 그만큼 뮤지컬 더 프라미스가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임진강변에 고립된 7인의 병사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여기 적들이 군강을 도와주고 있고 계속해서 병력들이 남아하고 있다. 우리 다 죽는 거야? 하지 싫어. 어떻게 해? 점점 7인의 병사들에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북한. 병력, 무기, 누가 봐도 열악한 상황에 후퇴할 길도 막혀버린 병사들은 두려움과 갈등에 동요하기 시작한다. 네가 부상을 당했어도 그딴 소리 할 수 있어? 난! 적어도 그런 식으로 작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와도 내 선택은 똑같아. 여기서 벗어날 생각만 나네. 여기서 살아날 생각만 나네. 아니 우리는 모두 살아나가야 해. 빠져나갈 방법 살아나갈 방법 살아나가야 해. 동현 씨! 무슨 일로? 아, 세상에. 시간 약속에 그러십니까? 몰라요, 동현 씨. 그러니 제발 제 마음을 받으세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아따, 허벌하게 사람은 아니에요. 1분 1초가 숨막히는 상황. 신병 이 선생은 현실을 피해 행복했던 그 순간을 회상한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고백했던 그날. 아니 소대장님, 소대장님 첫사랑은 어떻게 돼요? 궁금해요. 얘기해주세요. 아, 늘까지 내가 살던 세상 속에서
마음속에서나마 사랑하는 그녀를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한다.